파가베 이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정동만 의원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만 위원장님이 동료 의원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나 그 내용에 대해서 타당 의원이 얘기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이라는 표현은 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 사회 일각이 모든 것을 조그만 의구심이 있으면은 너무 정권의 탓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여론 몰이죠. 기성전 용산, 기성전 뭐 윤석열 혹은 김건희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과 거짓이, 거짓이 혼재될 수 있는데 참이 두 개고 거짓이 열 개인데, 여덟 개인데 그 참이 두 개인 걸 가지고 여덟 개 거짓조차도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허장성세, 과대망상, 브로커와 같은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하고 참 두 개를 가지고 열 개가 전부 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 맹태균이라는 그러한 브로커나 허장성세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진실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 첼리스트 최하라는 사람이 청담동 카페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의 변호사 30여 명이 술파티를 벌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가 그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걸 그대로 진실로 믿고 뜯은 결과 그 전 의원께서 결국은 기소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참과 진실을 구분하고 수위 조절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제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질의를 하기 전에 꼭 좀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와가지고 또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그 다음에 허위적인 여론몰이를 몰고 가는 게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질문을 좀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청장님. 네. 대통령이 우리 가장 일선에서 그 험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방문해서 격려를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선의 대원들은 뭐 사기가 매우 진작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고요. 예. 예,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배우자 여사가 방문해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요? 뭐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최근에 9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가 뚝섬 구조대를 현장을 방문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쟁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나 혹은 일부의 사회에 있어서 비판들이 막 있거든요. 그 쟁점이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PPT 한번 띄워보시죠. 여사의 방문이 바람직하지 않다, 월권이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그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쇼업이었는지 혹은 자기의 권한이 없는 일에 대해서 월권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여사의 방문을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 청장님.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에게 뭐 지시사항 같은 게 있었습니까? 특별한 지시는 있었다는 보고는 못 받았고요. 대부분 그 직원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그렇죠.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활동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현장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습니까? 지장 거기에 대해서도 본받은 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만일이 아니죠. 그 김건희 여사가 뚝섬 순환구조대 방문할 때 우리 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사전에? 저는 사전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 격려 차원에서 정식적인 개통을 통해 가지고 내 간다라고 사전에 알리고 그만큼의 접대 대접을 받기 위한 게 간 게 아니고 순수하게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게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 부인이 현장을 방문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것은 오히려 월권이다거나 혹은 또 비아냥거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권장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나타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거든요. 대통령실이 과거에 공개했던 사진들입니다.
왼쪽에 보면 김정숙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을 때 구조활동 업무 내용에 대해서 청취하는 장면들입니다. 위에 사진이에요. 그리고 격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대원들이 사진 찍자고 해서 셀카를 찍는데 같이 보조를 맞춰준 게 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시죠. 저는 이걸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정숙 여사를 오히려 더 비판을 합니다. 저 내용에 보면요. 2018년도 8월 달에 경기 화성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이 화성 소방서는 그때 보면 지역별로 봤을 때 전국에서 화재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1위의 장소입니다. 그 바쁜 곳에 굳이 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3명의 소방대원 도움으로 방화복을 입고 막 이럽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본인이 진압 활동을 할 것도 아닌데 저렇게 옷 입고 보여주기를 하냐 쇼하냐 이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보는 관점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요. 아예 소방서를 방문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을 1층과 2층에 도열 다 시켰습니다. 전부 다 도열해가 다 서가 있거든요. 차례자세로. 그리고 심지어 마이크까지 잡고 인사말도 합니다. 자, 사진으로만 보면 해석하기 따름이라 제가 표현을 좀 전제를 답니다만 누가 더 부적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느냐를 가지고 한번 봐보라는 거죠. 아니, 순수하게 좋은 뜻에서 방문한 걸 왜 왜곡하냐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김건희 여사 발언하고 그때 현장에 김정수 여사 발언들을 보세요. 다 격려하고 고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건 김정숙 여사의 경우는 정책을 얘기하고 약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만들고 많은 정성을 갖고 임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마지막. 그래서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아무리. 네, 답변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